자, 이번 시간은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이제 용도는 건축물이 이제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또는 구조 등과 관련해서 유사성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걸 묻게 되면 이와 같은 것을 이제 건축물의 용도,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건축물의 이제 용도와 관련해서는, 건축법에서, 크게 이제 29개 용도로 해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되는 용도별로 해서, 세부 용도와 관련해서 쭉 법에서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 세부 용도는 보통 한 150여 개 정도까지 세부 용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제 시험 관련해서는 29개, 용도 중에서, 주택과 관련해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의, 용도 분류. 이 부분은,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가장 기본이니까,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은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권리생활시설 중에서 제1종, 권리생활시설하고 제2종, 권리생활시설의 세부 용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종 근린생활시설하고 2종 근린생활시설, 세부 용도 부분,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제 첫 번째 건축물 용도가 단독주택이 나와 있습니다. 주택은 주거 용도로 쓰는 그와 같은 이제 용도가 주택인데,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두 가지로 해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을 구별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주택에 있는 계단이나 복도, 이런 부분을 소유와 관련해서 주택의 소유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단이나 복도를 여러 명이서 공동 소유, 민법상은 이제 공유입니다. 그럼 이제 공유하게 되면 공동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동주택에 가면, 계단이나 복도 등과 관련해서는 공용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공용분이라는 것은 공동 사용하는 부분이고, 소유와 관련해서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즉, 구분 소유자들이 공유를 하는 것 같은 주택이 여기 공동주택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제 계단이나 복도를 주택의 소유자가 단독 소유하게 되면 단독주택,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구분하는 기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독주택과 관련해서는 세부 용도가 네 가지로 세부가 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다중주택, 그 다음 다가구주택, 그리고 공간. 자, 그래서 여기 네개 나와 있는 세부 용도 분류는 단독주택의 이제 세부 분류 여기에 해당되고, 그다음 이제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아파트, 그다음 연립주택, 그다음 다세대주택, 그리고 기숙사. 여기 이제 네 가지는 공동주택의 세부 용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일단 세부 용도 네 가지 네 가지니까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우선 단독주택은 여기 나와 있는 다중주택이나 다우주택이나 공간에 해당되지 않는 그 밖의 주택이 단독주택 여기 해당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중주택과 관련해서는 건축부에서 이제 요건 세 가지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학생 또는 직장인이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시사시설 즉 부엌은 설치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건이 규모입니다. 규모인데
한계동의 주택으로서는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주택으로서는 층수와 관련해서는 3계층 이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험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 부분 규모 좀 주의하시고, 종전에는 주택으로서는 부분에 바닥면적 합계가 330 이하가 돼야 된다. 자, 근데 이제 최근에 개정돼서 330에서 660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다중주택의 이제 주택으로서는 부분에 바닥면적 합계는 660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주택으로서는 층과 관련해서는 3계층 이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중주택의 요건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우주택과 관련해서도 일단 요건, 뭐, 물리적인 요건입니다. 주택으로서는 분의 바닥면적 합계는 660 이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주택으로서는 층과 관련해서는 3계층 이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주하는 가구수와 관련해서는 19세대 이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세 가지 요건 갖췄을 때 다가구주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간 선화인데, 공간은 주로 공공기관,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와 같은 이제 주택을 공간,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이제 네 가지에,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면적, 바닥 면적은 제한 없고,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립주택하고 다주택은 일단 주택으로서는 층은 각각 4계층 이하, 그리고 이제 주택으로서는 부분에 바닥면적 합계가 660 초과하게 되면 연립주택이고, 660 이하면 다세대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연립주택하고 다주택은 일단 주택으로서는 층은 같고, 바닥면적 합계가 각각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킥스하는 뭐 학생이나 또 근로자 등과 관련해서 공동 생활하는 것과 같은 주택이 킥스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건축법에서는 킥스와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요건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아파트하고 연립주택과 관련해서는 주택의 층수 산정할 때뭐 5계층 이상 4계층 이하 기대인데, 자, 이때는 1층을 전부 필로티 구조로 해서, 자, 주차장으로 이제 사용할 때는 이때는 청수 산정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세대 주택하고 다가구 주택과 관련해서는 1층의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서, 자, 주차용으로 이제 사용하는 경우, 이때도 청수 산정할 때 각각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을 일단 요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분류하는 기준, 이 부분,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을 제외한 그 밖에 건축물 용도 중에서 제일 시험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게 제1종 근린생활시설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두 가지입니다. 자, 지금 명칭이 걸린생활시설입니다. 자, 걸린생활시설이라는 건 생활하는데 필요한 시설이고, 이와 같은 이제 생활하는데 필요한 시설이 거주주택이라든지 또는 업무시설에서 가까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가까이 설치가 되는 이런 시설을 걸린생활시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걸 1종하고 2종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합니다. 그러면 1종하고 2종 구별한 건, 1종 근린생활시설은 생활하는데 기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그와 같은 이제 근린생활시설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2종 근린생활시설은 생활하는데 필요하긴 필요한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죠? 뭐 필수적인 그와 같은 생활시설이 아니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1종하고 2종 두 가지 구분하는 뭐 기준. 자, 이거 가지고 일단 여러분들 이제 시험 문제 출제해야 되면 이분 가지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1종 근린생활시설에 보면 뭐 판매 목적으로 하는 소매 판매 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매 판매 시설 관련해서는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게 음식점하고 휴게 음식점하고 제과 등 뭐 음료, 뭐 음식, 빵 뭐 이런 거 조리하거나 제조해서 판매하는 시설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이게 제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자, 음식점 관련해서 일반 음식점하고 휴게 음식점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합니다. 그럼 두 가지는 이제 뭐가 구분하냐면, 휴게 음식점은 주류 판매가 안 되는 음식점이 휴게 음식점이고, 일반 음식점은 주류 판매가 되는 음식점이 이게 일반 음식점입니다. 그래서 일반 음식점은 바닥 면적에 관계없이 건축물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음식점이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고, 일반 음식점은 뭐 바닥 면적이 330 이상이냐 330 미만이냐 관계없이, 바닥 면적에 관계없이 일반 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여기 해당되고, 휴게 음식점은 3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3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2종 근린생활시설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제1종 근린생활시설 대표적으로 뭐 휴게 음식점 이분이고, 그 다음에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도 바닥 면적에 관계없이 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주로 2번 병실이 없는 의원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도 1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1종 근린생활시설은 뭐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 반드시 필요한 그 같은 시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종 근린생활시설과 관련된 나 있죠. 그래서 공연장, 뭐 공연장 관련해서는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집회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회 같은 경우에도 5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2종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이제 서점, 총포, 판매소 쪽 라인인데,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하지만 임의성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 같은 경우가 2종 근린생활시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일반 음식점. 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간다는 것,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중생활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고시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명칭이 다중생활시설인데, 다중생활시설은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숙박시설로 해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노래 연습장은, 자, 면적에 관계없이 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란 주점도 면적과 관련해서 15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2종 근린생활시설이 되고, 15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위락시설로 해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중생활시설하고 단란주점, 자, 여기 이제 두 가지는 각각 바닥 면적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화집회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문화집회시설은 주로 뭐 공연장 등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뭐 그와 같은 시설이 문화집회시설입니다. 문화집회시설 중에서 여러분들 이제 주의하실 건,
문화집회 시설에서 마지막 마음을 보면 자, 동물원하고 식물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건축법에서는 용도 문화집회 시설입니다. 자, 근데 이제 건축물 용도에 보면 21번 보시면 건축물 용도 21번 보시면 동물 식물 관련 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21번에 나와 있는 동물 식물 관련 시설은 주로 뭐 축사라든지 또는 도축장이라든지 작물 재배사. 자, 이와 같은 이제 세부 용도가 동물 식물 관련 시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일반적으로 동물원 식물원. 자, 이런 이제 용어 놓으니까 앞에 동물 식물 관련 시설 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동물 식물 관련 시설이 아니고 문화 집회 시설 여기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출제 되면 혼동해서 자주 틀린 부분이니까 이 부분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화 집회 시설은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종교 시설, 판매 시설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수 시설, 의료 시설, 그리고 교육 연구 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 연구 시설에는 각종 학교하고 교육원, 그리고 직업훈련소, 학원, 뭐 연구소, 도서관, 뭐 이런 용도가 교육 연구 시설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제 학원과 관련해서, 자, 자동차 운전학원하고, 자, 무도학원 같은 경우, 자, 두 가지 다 이제 명칭은 끝에 학원자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운전학원하고 무도학원과 관련해서는 분류가 교육연구시설로 분류가 되는 게 아니고, 자동차 운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도학원과 관련해서는 위락시설로 해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두 가지는 출제빈도 제일 자주 되는 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이제 정확하게 좀 구분하셔야 되고. 그래서 자동차 운전학원하고 무도학원은 명칭에 학원자가 붙어 있어도 교육연구시설이 아니고 자동차 운전학원은 자동차 관련시설, 그리고 무도학원은 위락시설에 각각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노유자 시설하고 수련 시설, 그 밖에 시설이 나 있는데, 그 밖에 시설은 여러분들 이제 좀 참고하시고, 관련된 뭐 세부 용도는 여러분들이 다 암기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체크했던 그런 부분 중심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건축법상의 건축물 용도와 관련해서 지금 29개 이제 용도 관련된 부분, 이 부분, 각각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축법에서 자, 건축물의 용도, 자, 이제 건축물의 기능이나 구조, 자, 이런 걸 자, 비탄극끼리 묶어두게 되면 이게 건축물의 용도고,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서 크게 29개로 해가지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9개 건축물 용도와 관련해서 해당된 건축물 용도와 가지고 있는, 자, 위험성을 지휘해서, 자, 위험성이 비탄극끼리 또 묶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비슷한 것끼리 묶게 된 경우, 자, 이걸 시설군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자, 그리고 29개 건축물 용도를 위험성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시설군으로 분류를 하는데, 시설군이 건축부에서는 9개 시설군으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시설군에 분류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시설군인데, 제일 첫 번째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설군이 산업동 시설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기 통신 시설군. 그 다음 네 번째가 문화 집회 시설군. 그리고 다섯 번째가 영업 시설군. 그리고 여섯 번째가 교육 복지 시설군. 그 다음 일곱 번째가 근린 생활 시설군. 그리고 여덟 번째가 주거 업무 시설군. 아홉 번째가 그 밖의 시설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시설군 관련해서 제일 위에 1번부터 해서 9번까지 9개 시설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시설군은 상위 시설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상위 시설군이란 건 해당되는 건축물의 용도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높은 그와 같은 시설군이 상위 시설군입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해당되는 건축물 용도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낮아지는 그와 같은 시설군을 일반적으로 하위 시설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뭐 상위 시설하고 하위 시설은 일단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 가장 위험도 높은 1번 상위 시설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산업 관련 시설군하고 전기통신시설군 두 가지로 비교하게 되면 산업시설군이 전기통신시설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 위험도가 산업 관련 시설이 더 높고 전기통신시설은 산업시설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설군과 관련해서 상위시설군하고 하위시설군 분류하는 것, 이런 건축물 용도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각각 분류를 한다. 그리고 9개 시설군과 관련해서 29개 건축물 용도가 9개 시설군에 각각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 용도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일단 여러분들 시험 관련해서는 산업 관련 시설군에 들어가 있는 건축물 용도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 집회 시설군하고 영업시설군 용도, 자, 이거 관련해서 뭐 각각 소속되어 있는 건축물 용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복지시설군하고, 그 다음 주거업무시설군의 용도, 이 부분, 이런 부분은 세부 용도까지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산업시설군에 보면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 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7가지 용도가 여기에 산업 시설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문화 집회 시설군에는 문화 집회 시설, 종교 시설, 위락 시설, 관광 휴게 시설이고, 그다음 이제 영업 시설군에는 판매, 운동, 숙박, 다중생활 시설, 그다음 이제 교육 복지 시설군에는 의료, 교육 연구 시설, 노이자 시설, 수련시설, 야영장 시설입니다. 그 다음 이제 주거 업무 시설군에는 뭐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 다음 업무 시설, 그리고 군사시설하고 교정시설. 자, 건축물 용도가 일단 군사시설하고 교정시설. 자, 얘도 시설군 분류는 주거 업무 시설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거하고 틀리니까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9개 시설군하고 관련된 건축물 용도 분류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건축물 용도 변경이다. 자, 이런 절차가 나 있습니다. 자, 원래 이제 건축 허가를 받을 때 건축물 용도, 뭐 무슨 용도를 할 것이냐? 근린생활시설이면 근린생활시설, 아니면 업무시설이면 업무시설로 할 거다. 자, 이렇게 허가를 받고
대상 공사가 이제 완료가 되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사용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건축물 대장을 시장 구수구청장이 작성하고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 용도가 등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업무 시설로 해서 건축 허가를 받고 업무 시설 관련해서 공사 완료가 돼서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 용도가 업무 시설로서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등록된 이후 해당되는 건물을 사용하다가 다른 용도로 바꾸자 한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를 뭐라 보냐? 용도 변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절차가 자, 행정상의 이제 절차가 세 가지로 이제 나눠집니다. 용도 변경 관련해서 시장구수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하고, 그다음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하고, 그다음 건축물 대장에 기재 내용과 관련해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자, 이렇게 해서 행정 절차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용도 변경 관련해서 절차 시장구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건 어느 경우냐? 이거는 용도 변경에 따라 시설군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그 시설군이 바뀌는데 위험도가 낮은 하위 시설에서 위험도가 높은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가 바뀔 때, 이때는 위험도가 증가되니까 절차 뭘 받도록 되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 변경에 대해서 신고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고는 용도 변경에 따라 시설군이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로 바뀌는 경우. 이때는 절차가 신고입니다. 상위 시설에서 하위 시설로 바뀐다는 건 위험도가 높은 거에서 위험도가 낮은 걸로 바뀌는 겁니다. 이때는 절차와 관련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 변경 관련해서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한다. 기재인데, 자, 이거는 용도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 변경. 즉, 용도 변경이 이루어져도 소속되어 있는 시설군이 같습니다. 그럼 이때는 위험도에 변경이 없기 때문에, 뭐, 허가나 신고가 아니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용도. 자, 이걸 변경하는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용도 변경에 따른 행정상의 절차, 일단 세 가지가 있다는 걸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도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같은 용도 내에서 세부 용도만 바뀌는 경우, 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뭐, 기재 내용 변경 신청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절차 관련해서 이제 봐두시고,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풀면서 관련된 사항 각각 이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도 변경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고, 여러분들 시험 관련해서는 뭐 중요 사항이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도 변경에 따른, 그 밖에 이제 행정 절차 관련해서 뭐 사용 승인을 받는 경우하고 건축사, 설계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자, 우선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뭐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용도 변경 중에서 용도 변경하는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이때는 용도 변경이 끝나면 시장 구수구청장으로부터 사용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건축사 설계와 관련된 규정이 준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허가 대상 용도 변경 중에서 용도 변경하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건축사의 설계가 각각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상 절차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 적용 지역과 관련해서 나와있습니다.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
전부가 다 적용되는 지역은, 자, 우선 첫 번째, 이제 용도 지역이 국토개혁법에 따른 도시 지역일 때는 건축법에 있는 규정 전부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도시 지역이니까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일 때, 자, 이때는 건축법에 있는 규정 전부가 다 적용되고, 그 다음에 국토개혁법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 뭐 이와 같은 경우에도 건축법 규정 전부가 다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도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 관계없이 행정구역이 동 또는 업지역인 경우,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있는 규정 전부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건축법의 규정 중에서 일부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일부 적용 배제입니다. 도로하고 대지와의 관계, 뭐 이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다. 그래서 이거는 대상 지역이 도시지역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니면서 동하고 업이 아닌 지역, 자, 이와 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섯 가지 규정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지하고 도로와의 관계하고 뭐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그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방아지구 안의 건축물, 대지 분할 제한을 쓰나인데, 자, 이와 같은 여섯 가지 규정을 적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이제 다 해당이 안 되는 경우,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이 아니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아니면서 행정 단위가 동하고 업이 아닌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시 지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아닌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국토개혁법상 용도 지역이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이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행정 구역이 동하고 업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동하고 업이 빼면 면하고 리 지역입니다. 그럼 면하고 리 지역 중에서 용도 지역이 여기에 해당하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안 되어 있다. 그럼 이때는 여섯 가지 규정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건축법의 이제 적용 지역, 과거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선안인데,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리모델링하기 쉬운 구조로 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건축기준 완화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기준 이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100분의 120, 즉 20% 범위 내에서 각각 건축기준과 관련해서 완화를 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완화되는 비율 100분의 120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 하기 쉬운 구조로 해서 공동주택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해당되는 세대별로 벽을 분리하기 쉬운 구조로 해서 건축허가 신청했다. 그럼 이때는 건축허가 관련해서 건축기준 완화해 주는데 최대 100분의 120입니다. 이 부분이 한번 시험 문제 출제가 됐으니까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건축물 용도와 관련된 내용 각각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